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제가 뭐 엉덩이에 사서, 아니 골반에 사서 뭐 허리에 판다고 그랬더니 신체 다양한 부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각질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엉덩이에 사서 궁둥이에 판다는 분들도 계신데 엉덩이나 궁둥이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굳이 구분하자면 엉덩이가 궁둥이보다는 조금 더 위쪽일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 궁둥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이 아마 궁둥이일 거고 그 뒤 허리 지지대 쪽에 붙는 부분이 아마 엉덩이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볼기짝은 어디냐고요? 볼기짝은 이제 애들 때, 예, 애들 때 이제 볼기짝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누구보다도 멋진 또 골반 소유자시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유, 뭐 보통 일반 저 게스트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유일하게 방석을 갖고 다니십니까? 예, 개인 방석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의 또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보호하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어요. 깜빡하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오늘 진짜 매일매일 보호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장은 네. 열리지 않고요. 네, 오늘은 미국장 열리지 않고 지난주에 또 정프로님이 네. 아, 도대체 그 얘기를 몇 번 하냐. 뭐였죠? 그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하는 날이라서 수장이라고 했더니 네. 아, 몇 번을 얘기하냐 해서 제가 오늘은 마틴 루터킹의 맞자도 꺼내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 또 그 저는 이제 그 혹시 투자자분들이 네. 막 주문 내려고 했는데 장이 안 열려 있잖아요. 네. 혹시 실수하실까 봐 계속해서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장 안 열리면 뭐 주문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어떤 네. 분을 봤냐면 네. 늘상 새벽 3시에 주문 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세를 보시고. 아, 기다리다가? 예, 아니, 일찍 주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직업상. 아, 예, 네네네. 새벽에 일찍 나가시고. 네. 이런 분들 일단 그 저희 방송을 안 보시기 때문에 네. 보통 퇴근길 라이브 보시고 이제 그만하시거든요. 그때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자, 일단은 그 지난주에 이 정프로님하고 이프로님 방송하시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네. 미국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왔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신에 대한 네네. 기대감 있지만 또 백신에 대한 우려가 또 같이 있잖아요. 네. 상존하는 그런 모습. 실제로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물론 그 통과 여부도 그렇지만 사실 추가 부양책이 된다고 그러면 네. 또 인플레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사실 부족한 부분을 세수로 또 메꿔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빠지는 쪽으로 좀 시장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 이제 그 오늘 휴장이고 내일 또 바로 넷플릭스 실적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대형 기술주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어 갖고 아마도 여러분들 주 5일 동안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동안에 일반적인 빅테크부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네.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굵은색이 테슬라가 6%가 빠졌죠. 지난주에 네. 5일 동안 아마존도 빠지고 구글도 우와. 빠지고 페이스북 빠지고 MS, 애플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어도비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거의 붉은색 다 수고 네. 글쎄요. 제가 보기 인텔 정도? 예, 약간 색깔이 좀 예, 녹색이죠. 인텔 CEO가 바뀌면서 그거 외에는 어려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의외로 JP모건, 뱅크 아메리카 같은 것들이 약간 녹색입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또한 축은 에너지가 또 에너지가 강세인 그런 모습 보였죠. 이 부분이 녹색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도 녹색이었고요. 네. 유틸리티 녹색이었습니다. 이 뭐 그렇게 시장 지수에 영향이 없는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일반적으로
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올라와봤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관련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월가의 어떤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경고를 보내면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어데시아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친구 상장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요. 또는 일단 바이든이 정책 관련과 물려있는 청정에너지, ICLN이나 ETF, 그 다음에 탄이라고 하는 태양광 ETF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일단 많이 올라온 것들이 좀 밀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핫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네. 조금 수익률이 저조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주간의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다우가 0.9%가 빠졌고요. S&P 500이 1.5%, 나스닥 역시 1.5%. 그래서 보게 되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이제 0.7, 0.3, 0.9로 소폭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0.2%가 빠지면서 일단은 52달러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시장 흐름은 조금 안 좋았다. 그렇다고 폭락한 것도 아니고 네. 꾸준히 빠지는 모습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아마도 오늘 휴장 끝나고 내일 넷플릭스 실적이 나와주면서 네. 잘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또 계속 이번 주도 지지부진 흐름을 예상하니까 그렇게 핫한 시장을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좀 지루하지만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고요. S&P 500 중에서 현재 기업 실적이 2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25개 기업이 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단 한 개만이 실적 못 맞추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이익은 96.2%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5년 동안 평균이 76%니까 상당히 잘 나온 실적의 모습 보였는데 아무도 못 느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금융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금융주 거의 보유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잘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실제 지난주에 JP모건 체이스하고 시티가 잘 나왔지만 네. 오히려 실적이 나온 다음에 차양기업을 나온 조금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보게 되면 빠져갖고 별로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실적이 잘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포드 PR이 22.4배로 5년 평균 17.5, 10년 평균 15.7보다 상당히 높은 부분을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는 거의 PR이 40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많이 네.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갖고 조금 더 많이 빠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48개 기업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 다 보지 마시고 화요일 날은 골드만삭스, 예, 뱅크 아메리카, 넷플릭스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프록터 앤 갬블, P&G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인텔, IBM만 보시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네. 예상은 뭐 그냥 하면 되겠지만 네. 확신은 금물입니다. 잘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 전에 잘 사시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를 보시고 좀 판단하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겠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닝 플레이를 하거든요. 어닝 플레이? 예, 실적 발표 전에 딱 서갖고 급등하는 거죠. 이제 잘 나오면 그걸 다 노리시고 하시는데 예, 그건 사실 쉽지 않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결과를 보시고 하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네. 그 earningswhispers.com이라고 같이 보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실적을 한번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 예상치가 뭔지를 판단하시고 그거 대비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바빠지니까요. 요즘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좀 뭐 횡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별히 방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요럴 없죠. 때 예? 없죠. 방향성. 요럴 때 좀 팔고 사는 전략을 하면 괜찮을까요?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이든 팔고 사고 하는 전략은 상관이 없는데요. 네. 이렇게 사고 팔고나 팔고 사고 무슨 차이가 있죠? 아, 먼저 사고 팔 수도 있고. 네. 뭐, 참 한국은 공매도가 안 되는구나. 예. 아이가 그러네요. 네. 제가 말하고도 이제 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굳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움직임이 없는 구간에 네. 그 매매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수익이 안 나거든요, 잘. 아. 예. 그러니까 거의 힘들기 때문에 네. 주식은 또 쉴 때가 있어야 돼요.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오면서 네. 기사를 봤는데요. 직장인의 3분의 2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하루에 5.6회를 본대요. MTS를.
화장실에서 보고 밥 먹다가 보고 얘기하다 업무 중에도 보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주가 올라가면야 네. 돌아가면서 같이 부침번호 쓰면서 보면 좋은데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보면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의미 없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자꾸 이렇게 그 현혹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장에서는 굳이 보지 마시고 그냥 뭐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보시고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프로님은 다 다르지만 네. 매매 성향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프로님이 좋은 짓만 하셨는데 저 같으면 그냥 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해서 수익 볼 확률보다 손실 볼 확률이 크고요. 그다음에 식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구? 주가가 빠지니까 네. 먹고 팔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사서 이제 더 모아지는 거죠. 점점 모아져갖고 네. 그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말씀드린 거죠. 저는 이미 흥분입니다. 왜요? 식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자식들이 너무 많이 늘어. 저는 굉장히 정프로님 주식 안 하실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할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요, 정프로님은. 주식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왜 안 해요? 그거 하나 살면 이유가 없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네. 그 보통 이제 바쁘시잖아요, 정프로님이 네. 아침부터 아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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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근길 하시고 지금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해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자주 보면서 자주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네. 뭐 그렇게 포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흐름은 그다음에 간단하게 기업 뉴스를 볼 건데요. 네. 에어비앤비 CEO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실제 이제 굉장히 훌륭한 말 하셨는데 물론 훌륭한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네. 말일 수도 있는데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안 좋은 말일 것 같아요. You'll never go back to normal이라고 했고요. 절대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어비앤비 CEO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말씀 하시면서 뭐 출장은 줌으로 가고, 네,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차로 인근 관광을 돌고, 네. 자고, 거기서. 차에 또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자고. 그 다음에 가봤자 시골이나 공원 여행, 그 사람이 없는 데만 가고 하니까 여행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될 것 같다. 네, 물론 네, 네. 지금 물어봤더니 미국 인구의 절반은 올해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다 이렇게 가까운데 혹은 내 차로 혹은 공원이나 갈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여행이 과거처럼 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네. 이분은 이미 이제 자기네 예약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20일 날이 바이든 취임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워싱턴 DC에 있는 숙박을 모두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좀 손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네. 주 방위군이 한 2만 명이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숙박을 취소하는 바람에 DC는 5천 개 숙소가 있는데 그중 절반이 네. 에어비앤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한 2,500 개 정도가 네. 이번에 취소가 돼갖고 한 방당 평균 $145가 들어가는데 네. 다 돌려줘갖고 일단은 조금 원래 이제 그날 하나의 또 성수기거든요. 그렇겠죠. 예, 보기 위해서 막 모이고 네. 바이든 얼굴 보고 하려고 했는데 아예 이제 그 근방에 다 호텔을 취소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갔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장도 하나의 좋은 이쪽에 보서 보면 이제 고객 중에 하나였는데 네. 출장을 다 중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여행 예약이 많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역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이 과거로 회귀가 안 된다는 부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CEO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사업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과거의 말입니다. 네.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갖고 그때 네. 한참 인프라를 한번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캐터필라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근데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캐터필라 CEO가 네. 우리 회사 주식은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라고 실제 자기가 얘기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건 거품이다. 내가 우리 기업 이렇게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솔직한 거예요, 바보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해서 주식이 올라간다, 네. 어떻게 얘기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고민하는 게 아니고 솔직한 마음에 심지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공매도 쳐놓고 이런 건 아니겠죠?
공매도 치고 이런 소리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네. 그날 그렇게 얘기하고도 주가 거의 안 빠졌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공매도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네.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국내하고는. 근데 어쨌거나 이분도 젊은 분이거든요. 네네. 젊은 분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굳이 뭐 솔직히 여행을 더 간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죠. 이미 출장은 안 가거든요. 이미 출장은 갔더니 뭐 돈만 쓰고 여행만 하고 왔지 주문을 다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갖고 실제 주는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의 말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의 CEO로서 이미 현 상황을 다 직시하고 있는 그러지 그래야지만 또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는 일단 테슬라 소식인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주말에 다 보셔갖고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네. 715에서 950을 올렸는데 중립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른 건 뭐 기억할 필요 없고 2022년 내년도에 100만 대 생산. 그다음에 2020년대 만 그러니까 2028년 뭐 9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500만 대.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평균 25% 26%가 증가한다는 건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혹시 내가 테슬라의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네. 작년에 50만 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한 75만 대? 그다음에 내년이 100만 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템포로 간다 그러면 실제 주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빨리 급성장하는 건 아닌 아니죠.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950이라는 이 주가 자체가 높은 네.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은 중립 의견입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 지금 이 가격대가 네. 자기가 보기엔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니까 이 가격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네. 스치면 가는 건데 조금만 올라가면 가는 건데. 스치면. 그러니까 워낙 테슬라가 많이 쭉쭉 가는 종목이니까.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아니고 하여간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불케이스 같은 경우에 1000달러, 1250달러 올랐기 때문에 요게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진짜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네 번째 줄이 아마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반드시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전기차 중에 테슬라가 정상 기업이다. 최고의 기업이다. 1등 기업이다. 그러니까 다 나머지들은 뭐 니오도 있고 리오토도 있고 샤오펑도 있고 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후발주자고 자기하고는 이 테슬라하고는 그 2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이 100만 대하고 500만 대를 진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매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차를 얼마나 만드냐가 중요한 거니까 네. 이걸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나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토하고 샤오펑하고 그 니오는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관련주 네. 뭐 배터리 회사들 뭐 퀀텀스케이프라든지 루미나 같은 라이다에서 다 밀렸기 때문에 조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조금씩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분 말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차 관련주를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을 보여 어떤 주식을 그 의견을 많이 좋게 얘기했냐면 리프트라든지 우버, 리프트.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일단은 이분의 적중이 한 74% 네. 딱 찍으면 맞는 적중이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내가 과거에 안 좋게 봤던 부분들이 지금 의견을 바꾸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이분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목표치가 올리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주식은 조금씩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 돼 있다고 가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뒤에 넷플릭스 실적이 내일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넷플릭스요? 네, 넷플릭스가 지난 혹시 3분기에 혹시 네. 이제 기어이 가물가물 하셔 하실 것 같아 갖고 요 두 번째 주를 보시면 예상치가 250만 명 순증이었는데 네. 실제 220만 명이 나와서 실망했어요. 이번에는 600만 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월가 예상치입니다. 600만? 예, 600만 명. 순증. 분기예요? 네, 분기에. 그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프로님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 주식을 사시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보유하시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전에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 동의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난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사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3분기에 4분기죠 이번 4분기. 그러니까 네. 3분기 220만이었는데 4분기 600만이요? 원래 그 마지막 분기가 좀 센 편인데 네. 좀 많이 잡았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는 880만이었어요. 2019년 아. 4분기에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홀리데이 그러니까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네. 왠지 모르게 많이 구독을 하시나 봐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600만 명인데 어쨌거나 600만 명이 만약에 이번에 된다 그러면 네. 지난번에 워낙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그 주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대대로 갈 것 같은데 네. 월가의 분위기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한 편입니다. 600만. 네, 600만.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16년, 17년, 그 다음에 18년 갔다가 19년은 좀 못 나왔어요. 밑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2020년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요. 이거 왜 증가했냐 물어보신다 그러면 네, 다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뭐 하시겠어요? 뭐 그렇겠죠. 네. 여러분도 정프로님이 한번 지난번에 추천한 그 영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무슨 소리 없 소리도 없이? 네, 소리도 없이라고 했죠. 네, 제가 네. 딱 기억하잖아요. 했지만 그 다 많이 보셨거든요. 네네네. 네, 네. 어디 못 나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대가 커갖고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600만 명을 잘 기억하시고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네. 긍정적인 거는 네. 디즈니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더라는 거 하나. 네. 그거는 뭐 긍정적인 것 네. 같아요. 넷플릭스에.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사실 네. 뭐 넷플릭스가 이제 약간의 그 성인 취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싸우는 거라든지 폭력적인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다변화되어 있다? 이제 그쪽 저 디즈니는 좀 이렇게 다도 아동틱하거나 좀 권선 징악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아직 안 봤지만 네. 전 디즈니도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저도 좋겠어요. 디즈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안 나와서.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뭐 아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디 하나 받아갖고 왜 다섯 명까지 이렇게 계정 그렇죠. 되잖아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이건 하나 봐 이렇게 해서 이게 한두 번 보다가 보다 보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네. 아예 그냥 가입을 해버리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친구 나한테 빌려준 친구가 뭐 비밀번호 바꾸거나 하면 이거 또 귀찮게 또 걔한테 문자 해갖고 야 비밀번호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긴 좀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가입한 애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일단은 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들은요 네. 오히려 코로나가 한 번 더 커졌잖아요. 네. 지난 겨울에 근데 실제 커지면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거의 넷플릭스 말고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화라도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오히려 네. 진짜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월가에서는 전망을 여기에 맞출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무도 모르죠. 정답은 모르지만 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킬러 콘텐츠가 조금 없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옛날에 딱 과거처럼 네. 과거에 되게 많았잖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지 네, 하우스 오브 카드 정말 진짜 장편 네. 그 좋은 영화였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없어서 약간 아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건 있었죠. 저기 좀비 영화 뭐야 제목이 뭐였죠? 우리나라 거요? 예, 우리나라 거. 아 저기 그 킹덤. 킹덤. 예, 그런 거는 괜찮았죠.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마땅한 게 없는가. 블록버스터 커버로 해서 굉장히 잘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히트친 게 없어갖고 예전에 뭐 나르코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예, 사람들이 맞아, 좋아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갖고 약간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한 거 나오고요. 네. 근데 EPS는 전년 동기 대비 5%가 증가하는 거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죠. 구독자가 더 증가하는 거니까 감소할 데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번 잘 보시고 이게 만약에 600만 명을 초과하는지 그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첫 딱 스타트 잘 끊어야지만 이번 주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보통 장 끝나고 시작 발표하기 때문에 네. 장 초반에 보지 말고 장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테이퍼링이니 아니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과거로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오래 했던 기관들을 다 잡아온 거거든요. 1993년에서 94년 동안 그다음에 네. 96년 동안 뭐 98년에서 2000년까지 쭉 있습니다. 기간이 쭉 있는데
10년물 상승 시작이 뭐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예, 1993년 10월에서 94년 11월까지인데요. 5.2%에서 8%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상승률이 2.8%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예스죠. 그리고 기간 동안 13개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S&P 500이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번 딱 마이너스 1%였고요. 네. 쭉 보시면 다 올라갔을 때입니다. 근데 다만 그때 금리 인상이 수반됐을 때가 있었고 금리 인상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다 합쳐서 보게 되면 한 번 빼놓고 다 올라갔어요. S&P 500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온다고 해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고 그래서 네. 그런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잠깐 빠지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보통 13개월, 6개월, 뭐 16개월 길잖아요. 이 기간이. 이 기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빠진 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 네. 대부분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네.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시장이 뭐 어쨌거나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측면을 보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안 빠지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역사적 통계를 보게 되면 한 번 빼놓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이렇게 그 예민하게 보지 말라라는 네. 차원에서 가져온 편이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왜요? 끝난 것처럼 이렇게. 아니 더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한숨 쉬고 저도 아침부터 오늘 돌아다녀갖고 네. 네, 하여간 그다음에 네. 사실 이제 아침에도 네. 제가 봤거든요. 네. 출근길 라이브를. 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조금 네. 다 봅니다. 특히 정프로님 나오는 거.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 보고요. 다른 거 다 보는데 하여간 그때 아마 김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노르웨이 쪽에서 아, 고령자분들이 지금 사망자 예, 있잖아요. 그 네. 기사가 또 한번 업데이트 같은 갖고 왔는데요. 네. 노르웨이는 29명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55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사망하신 분들의 실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 확인이 완료된 분이 13명, 확인 중인 분이 16명에서 다 합쳐갖고 29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사, 네, 백신 주사 맞고 돌아가신 분이 29인데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한 분, 코로나 백신, 아니, 예, 백신으로 인한 분이 13명이라고 한 거니까 네. 이 자체가 그날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노르웨이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기분상 내가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실제 그 부검을 해갖고 밝혀낸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굉장히 그 정확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증 노인이 공통적으로 됐다. 네, 나이가 보통 75세, 네. 뭐 80세 정도의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맞은 다음에 이 공통적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뭐 메스꺼움, 구토, 뭐 발열, 그다음에 국소 반응,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국소 맞은 데가 기저질환의 악화. 보통 이제 뭐 혈압이 있다 보면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그 외에 이거 외에 사망 외에 96건의 응급 상황이 또 있었고요. 24건의 영구 장애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225건의 입원. 그다음에 1388건의 응급실 방문. 아, 생각 되게 많네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분은 55명과 29명인데 네. 뭐 응급 상황에 뭐 갑자기 기절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96건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다음에 네. 영구 장애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예 뭐 지금 보기 안면 마비가 갖고 음식을 못 드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구아나사죠, 일종의.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스라엘 부분은 아직까지 다 저기 뭐죠? 데이터를 안 뽑혔는데 일부는 지금 안면 마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큰데 그다음에 네. 225건의 입원 환자가 발생했고 1388건의 응급실 방문. 이거는 응급실 방문하고 물론 그다음에 이제 더 발전하지 않았지. 악화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기에는 화이자 바이오테크에 대한 노인에게는 접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다. 지금 이미 노르웨이는 이미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지난주에 이걸 처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알약을 먹어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사 맞으면 안 되고. 아.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알약이 아무래도 이게 효능이 별로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 약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사 맞으면 안 돼. 먹어서 뭔가 그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또 한 번에 뭘 개발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노인분들은 특히 75세, 80세 분들은 특히 만약에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맞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커지냐면, 네. 우리 정포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쪽 이쪽에 면책 조항이 있어요. 면책이거든요, 얘네들은. 네네네.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절반도 안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얼마 못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나서 그런 게 못 맞겠네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네. 이런 겁나는 거죠. 근데 물론 아 지금 정프로님처럼 젊은 분들이야 좀 뭐 네. 체력이 좋으시니까 할지 모르지만 지금 노인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우리 부모님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코로나는 뭐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가 걸려서 위험하지 젊은 분들은 대부분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가잖아요. 감기처럼. 아, 그렇습니다. 예. 무증상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들은 그 노인분들이신데 맞습니다. 예. 또 노인분들은 주사 맞아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되니 그러니까요. 주사를 맞는 게 안 맞으셔도 문제가 되고 또 맞으셔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좀 어려워 상황입니다. 솔직히 백신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려갖고 네. 그 혹시 만약에 좀 문제가 커지면 그러니까 저는 갖고 오는 기사가 로이터 기사라서 그냥 제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네. 기사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블로그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 갖고 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블로그에 있는 걸 갖고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아 공인된 예 공인되지 않은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예, 공인의 기사를 가져온 거일 때 제가 또 혹시 업데이트가 되면 네. 보여드리겠고요. 네. 사실 실제 그 여기에 그게 안 돼 있는데 네. 독감도 원래 매년 몇 명씩 사망한다고 그러거든요. 독감 예방 기사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응급실 방문 요건을 다 처치면은 네. 근데 건수가 많다. 지금 사망자가 한 전체 치게 되면 건수가 꽤 되거든요. 네. 한 1,500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여행 관련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가 무슨 얘기해봤자 안 믿으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거는 뭐냐면 모닝스타 그다음에 야후 파이낸스 잭스 세 군데에서 같이 발표한 여행 관련 중에서 올해 잘 나갈 종목들을 꼽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에 기반했겠습니까? 실적의 회복력을 갖고 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알래스카 에어라인입니다. 알래스카 에어그룹은 이건 이제 저가 항공이라서 미국에 주가가 뭐 $5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0년 EPS가 -9.91에서 올해는요 0.23으로 아주 빠르게 회복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이쪽 얘기니까요. 네. 모닝스타, 야후파이낸스, 잭스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킹홀딩스 여행 예약 사이트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작년도 $4.51에서 EPS가 올해는 54.10으로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니발. 그 크루 중에서 카니발만 네, 얘기했는데요. 네, 네, 네. 예. 물론 이제 얘네들은 -7.37에서 -4.38로 조금 얘네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호텔, 호스트 호텔은 리조트라고 하는 HST라는 심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0.36에서 +0.06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 퍼블브룩 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PEB라는 심볼이 있는데요. -1.41에서 -0.55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립 어드바이저 역시 온라인 예약 사이트죠. 네. 이것도 역시 -1.72에서 -0.14까지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립닷컴 이거는 이제 중국 관련 그 여행사지 않습니까? 이거는 -0.93에서 +0.29로 회복된다고 네. 하니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7개 종목들이 그나마 여행 관련 중에서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투자할 만 하다는 내용이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행 관련 주 중에 이제 좀 더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까지 네. 꼽아주셨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 여행 관련 크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항공주, 크루즈, 네. 그다음 호텔. 크루즈는 크루즈는 아닌 거죠? 크루즈주. 아, 그러니까 항공주, 아. 항공주, 호텔주. 그럼 네. 크루즈주라고 해야죠. 네, 그렇죠. 크루즈라고. 그러네요. 크루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크루즈 아니에요. 주가 빠르니까. 그래. 그 발음이 주주라서 좀 그러네요. 하여간 네, 크루즈주. 세 가지인데 네.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혹시 네. 백신과 관련한 회사가 뭘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항공주는 백신을 맞아야지만 탈 수 있는
그렇게 뭐 여행 관련주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렇게 네.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네. 어차피 정말 조그만 몇 분이 안 되는 분들이 네. 아주 밀폐된 공간에 타지 않습니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미 또 델타항공 CEO가 우리는 백신을 맞는 분만 태우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맞아야지만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크루즈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루즈는 중간에 정박해 내리기 때문에 자꾸 사람과 접촉이 있으니까 네.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호텔도 역시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숍도 가고 식사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을 검사한다 그러면 커피숍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안 되겠다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는 오히려 백신에 대한 검역이 확실해져갖고 네. 좀 탈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크루즈나 호텔은 조금 찝찝해서 안 갈 분도 계시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여행 관련해서 이제 좀 뜬다고 치면. 아, 해외여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이제 어쨌든 여행의 예산들은 다 있을 텐데 해외로 못 가니 돈은 좀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내 여행 가서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요. 국내 여행을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이제 카지노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여행이 한 300만 원 생각했는데 네. 외국 못 나가. 그래서 네. 그냥 한 150만 원 정도로 세이브가 됐고 남은 한 네. 15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걸로 이제 카지노 가서 쓰는 거지. 그래서 카지노주. 카지노 가서 써서 그 날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날릴수록 카지노는 돈 버는 거니까. 아, 카지노 돈 벌. 아 그렇죠. 아 카지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현실 투자의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죠. 네, 그렇죠. 좋은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거 정프로님 잘 찍어주셔가지고, 네. 저는 절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정프로님도 원래 또 해외 생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전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맞고 뭐 안 맞고 뭐 백신 패스포트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래 갖고는 조금 너무 그 겁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보게 되면 그 메신저 RNA 방식이 이렇게 문제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네, 존슨앤존슨의 네, 네, 네. 방식들은 네.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수십 년 동안 축적되는 예, 그렇죠. 인류 계속 있는 거고 여기 아니니까 mRNA는 뭐 인류가 최초로 시도한 예, 방식이라고 하니까 최초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좀 있어갖고 아직까지 모더나 얘기가 없다 보니까 네. 모더나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더나까지 그렇다 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염려가 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는 내일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본격적인 4분기 어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네. 실적만 쭉 집중적으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실적 끝나면 어떻게 네. 될지 네. 물론 제가 찍어드리지 못하지만 네. 결과는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4분기 실적을 한번 집중해서 보자. 네. 왜냐면 든든합니다. 예, 네. 왜냐면 그 일단 4분기 타필이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기대했던 종목도 실적이 좀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같이 좀 공부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아 좀 섭섭합니다. 섭섭합니까? 아니 뭐 네. 이렇게 말씀 한참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네. 예고도 안 하시고 예고요? 네, 네. 이제 뭐 좀 갈 것 같은 느낌 좀 주시다가 가셔야지. 원래 저기 그게 빠지니까 좀 그러네요. 원래 이제 이맘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장 시작한 건 알고 계시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네. 오늘 그 대회가 없다 보니까 네. 오늘 장 없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라 네. 장이 없습니다. 미국 장은 열리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이 정도로 그러면 오늘 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도 늘 즐거우시죠? 네,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건 떠나서 아, 우리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늘 재밌게 이렇게 또 진행해 주시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월 18일 월요일 순서 글로벌 라이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덜 들어오셨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오늘도 좋은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으니까요. 꼭 장 열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나와야 되니까 요즘에서 저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내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제 꿈 꾸고 주식 사시면 떡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찍힐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